오늘 뉴스원에서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총선 후 두 달 지도체제 진통 여 한동훈 견제 야 이재명 연임이라는 기사입니다. 양당 7월 내지 8월 전대 앞두고 당대표 룰 손질 마무리 단계. 국힘 한동훈이냐 아니냐 민주 이재명 연임 기정 사실화 기사네요. 4월 10일 총선 후 두 달이 됐다.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의 결과는 정반대이지만 지도체제 개편을 중심에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국민의힘은 절충형 지도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논란이 휩싸였고 민주당은 이재명 연임용 당헌 당규 개정을 밀어붙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 양당 모두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단 당권 투쟁용 당헌 당규를 손질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이번 주 당대표 선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5일 파리올림픽 개막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를 위해 당헌 당규 개정 특위는 오는 12일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현행 단일 지도 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원 투표는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규칙과 관련해서 민심 비중을 20 내지 30%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민심을 많이 하는군요. 많이 반영하는군요. 문제는 지도체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내 일각에서는 현재 단일 지도체제 대신 전당대회 1, 2위를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을 뽑는 절충형 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지도부 설명이지만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당대회 구도가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흐르는 상황에서 친윤계가 수석 최고위원을 통해 대표를 견제하려는 세법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한국 헌정사에 가장 크게 패배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참패 원인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계파별 당권 주자별 몰밑 신경전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을 기정화 사실한 분위기다. 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이번 주 당무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헌 당규 개정안 수정안을 10일 최고위 의결, 10일 당무위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을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담겼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계속 설탕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했다. 설탕만 먹었단 거지. 당원권을 강화하는 원안 내용 그대로 당무위에 올리기도 해 당내 반발이 있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원을 자기 이제 세력을 키우는 거죠. 국회의원 숫자보다. 국회의원단 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해 권리당원인 강성 지지층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당헌 개정안도 결국은 이 대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란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거예요. 이게 자기 세력을 갖다가 국회의원보다 더 세게 그냥 20% 갖다 넣는다 소리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힘이 돼야지 자기 지지 세력 뭐 민주당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냥 아무나 자기 이재명 지지한 세력 강성 저기 그런 당원들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소리죠.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심 뒤에 있는 개따로 요구를 국민의힘 민심에 역행하는 윤심을 반영하기 위해 꼼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맞아요. 그게 맞아. 한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보수 진영 진보의 가장 유력한 대권 잡녀로 꼽히는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가 2027년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선출되는 양당의 대표는 대선 직전까지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당대표는 당심을 장악할 수 있는 데다 새 당대표 재직 기간에서 경선룰을 만들고 지후단 정비를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저런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주 꼼수를 부리는 거죠. 치밀하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더민주에서는 이재명의 독재가 당내를 장악하고 숨막힐 듯이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의 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오히려 여당 국민의힘당에서는 한동훈을 견제하고 돌직구들이 경쟁자들에 의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당 모습이죠.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한 사람의 독재자가 진행되어 후보들이나 견제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적 인물을 또다시 선택되어 정치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거 걸러줘야 되는데 모든 법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숨통 막히게 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 친명계 의원이 말하고 있잖아요.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독재적 인물이 또다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당대표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너무 민주당을 본래 민주당의 그 당색을 다 지금 버려놓고 무슨 군사 독재도 아니고 이거 한 사람이 와서 그 전통적인 호남 지지 기반인 민주당을 다 버려놓고 지금 혼자서 다 사람 갈아치고 물갈이하고 당원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총선 후 두 달 지도체제 진통 여 한동훈 견제 야는 이재명 연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